네, 안녕하세요. 박서울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하루 종일 비가 온 뒤에 계속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좋으니까 저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분 좋은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뼈 해장국 맛집을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즐겨 먹는 뼈 해장국 집들은 보통 돼지뼈 해장국인데 오늘 가볼 곳은 좀 특이하게도 이게 특이한 건가? 저는 소뼈 해장국을 먹어본 기억도 없고 주위에도 파는 곳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서울시 용산구에 소뼈 해장국 맛집이 있다고 해서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먹고 싶기도 하고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곳인지 저랑 같이 가보시죠. 슝. 네, 우선 안쪽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단일 메뉴인데 이 해장국이랑 뼈전골이 있는데 이 해장국 하나는 적을 것 같은데 물어봐야겠다. 사실 뼈전골은 소짜는 한 몇 명이서 먹으면 맞아요? 제가 하나는 적고 두 개도 조금 적었는데. 아, 소짜가 그러면 뼈전골 소짜 하나 주시겠어요? 이게 2, 3인분용인 거예요? 네네. 네, 뼈전골 소짜 하나 주세요. 밥 하나랑 계란 후라이 두 개도 주세요. 네네. 네, 우선은 저는 들어와서 주문은 했습니다. 뼈전골, 소짜 2, 3인분 24,000원짜리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골에는 밥이 따로 안 나와서 밥 하나랑 계란 후라이 두 개 추가했어요. 네. 와, 배고파 죽겠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기 찍어 드시는 거고요. 아, 고기 소스가 따로 있구나. 감사합니다. 우선은 어느 정도는 끓여서 나오고요. 이제 테이블에서 다시 끓여서 먹으면 돼요. 오늘도 감사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하다. 이 파양념장은 뭐지?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거는 선지, 우거지, 뼈가 들어있어요. 안쪽에, 밑에 깔려있어요. 어, 맛있겠다, 이거. 우선 끓는 동안 깍두기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반죽 후라이네요. 깍두기도 달큰하니 맛있네요. 이건 끓어오르니까 이제 약불로 좀 줄이고. 이게 생긴 거는 되게 터프하게 생겼거든요. 뭐 손지, 우거지, 뼈 뭔가 되게 강력하게 생겼는데 국물 맛은 좀 개운하고 좀 부드러워요, 생각보다. 그리고 된장 베이스고. 선지 해장국 같은 거 먹으러 가다 보면은 선지가 들어간 거는 조금 텁텁한 데도 있어요. 근데 여긴 텁텁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뭐 텁텁해도 잘 먹긴 한데 국물 맛있다. 진짜 여기 술 안 먹고 가는 게 더 힘들겠다. 어, 이번 선지 보여드릴게요. 아, 아직 선지 먹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요 선지는 딱 생긴 것만 봐도 되게 뭐 선도가 좋다고 해야 되나?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탱글탱글해 보이잖아, 딱 봐도. 안 먹어도 맛있다, 이거. 와, 장난 아니다. 이 양념장에 찍어서. 선지 미쳤습니다, 진짜. 진짜 맛있다, 선지. 와. 저희 어머니께서도 선지 해장국을 가끔 해주셔요. 엄마, 이번엔 졌어. 선지가, 와, 장난 아니다, 이거.
이거 뭐지 이 손질은? 자 이번에는 우거지도 한번 먹어볼게요. 오늘 진짜 잘 온 것 같아요. 소뼈 해장국은 처음 먹어보는데 국물이랑 우선 손질까지 너무 좋아요. 이번에 우거지. 이 우거지 같은 경우도 엄청 오래 끓인 것 같아요. 우거지 그 결대로 잘 찢어지고 우거지 이제 그 부드러운 정도는 입에서 약간 녹아져 내리는 듯한 그 정도로 많이 부드러워요. 이거는 이제 개인 취향이 있으니까 이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대망의 소뼈. 얼마나 들어갔나 모르겠네. 소뼈는 하나, 둘, 셋. 소뼈는 세 개가 들어가 있어요. 자, 아, 소뼈 해장국이라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거 맛있네. 이번에는 밥 위에 고기 올려서. 이게 소고기라서 잘못하면 또 질길 수가 있잖아요. 먹는데 전혀 불편함 없이 부드럽게 결대로 찢어져 갖고 먹기 좋습니다. 소뼈 해장국 괜찮다. 양은 두 분이서 식사하기는 좋은 양인 것 같고 세 분이서는 선지 우거지 추가해서 3,000원 추가해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소주 한잔 하면서. 우거지 세상 부드럽다 진짜. 아 선지. 와. 뭐 이런 선지가 있냐. 이건 두 번째 뼈. 아까 것보다는 고기 양이 좀 적다. 그리고 이 소목뼈도 호주산을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수입산을 쓰는 이유가 이 목뼈 부분이 살이 많대요. 국산보다. 그래갖고 이렇게 수입산을 쓰는 거라고 합니다. 이거 뜯어서 먹어야 돼. 이거 사이사이 쫙 쫙 됐어. 전 이렇게 사이사이 뼈 뜯어갖고 강장 양념장이 맛있네. 마지막 이 세 번째 소고기는 고기를 발라놓은 다음 밥을 말아서 우거지랑 선지랑 떠먹으면은 맛있을 것 같아요. 밥이랑 깍두기 좀 더 가지고 올게요. 자, 밥을 또 넣어줘야지. 아, 이거 맛있겠다.
선지랑 우거지랑 소고기가 이렇게 들어간 이제 리얼 국밥 됐죠. 맛있겠다. 그리고 이제 선지가 호불호가 되게 갈리는 음식이잖아요. 아까 주문하신 거 옆에서 봤는데 선지 빼고도 가능해요. 소고기랑 이제 우거지만 넣고도 이렇게 먹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선지. 진짜 정신없이 먹었네요. 정말 다이어트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맛이에요. 아, 너무 맛있게 먹었다 진짜. 서울시 여기 용산구에 위치한 창성옥이라는 곳에서 소뼈 해장국을 먹어봤는데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국물까지 있다 보니까 다 못 먹을 것 같았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아, 살 많이 찌겠다.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감사히 잘 먹었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먹방에서 봐요. 안녕. 진짜 잘 먹었다.